안녕하세요, 승준 아빠입니다. 동네 마트에 계피가루 사러 왔는데요. 가격이 1,000원도 아니고 900원으로 아주 저렴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계피와 같이 먹으면 관절염 치료에 좋은 음식과 계피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 독특한 향으로 입맛을 돋우는 계피는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으로 겨울이면 더욱 인기가 좋은 향신료인데요. 인류는 기원전 2000년 전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계피를 요리에 이용해 왔고, 중세 시대에는 기침과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물로도 인기가 높았습니다. 계피는 오래전부터 관절염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되는데요. 2020년 의학의 보완적 치료법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계피를 먹는 것이 류머티스 관절염을 인한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계피만 먹어도 관절염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볼수 있지만, 여기에 꿀을 첨가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1995년에는 과학자들이 실험을 통해 꿀과 계피를 혼합해 섭취할 경우 효능이 배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관절염 환자가 매일 도우물 한 컵에 꿀두 스푼과 작은 숟가락 하나 분량의 계피가루를 섞어서 매일같이 마시면 고질적인 관절염도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코펜하겐 대학에서 최근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의사가 환자들에게 매일 아침 식사 전에 한 스푼의 꿀에 2분의 1 작은 스푼 분량의 계피가루를 복용하도록 했더니 일주일 안에 200명을 고쳤고, 73명의 환자가 통증이 완화됐으며 한달 안에 거의 모든 환자들이 통증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이런 식으로 하루에 세 번씩 마시면 고지혈증도 치료가 된다고 하며, 저널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꿀을 음식과 함께 섭취해도 콜레스테롤로 인한 불편을 다소 해소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계피 꿀자를 만들어 드시면 관절염뿐만 아니라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들에게도 그 효과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주변에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알려주시고요. 계피 대표적인 효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 심장병 예방입니다. 꿀과 계피가루를 반죽을 해서 잼 대신에 빵에 발라서 매일 아침 식사로 꾸준히 드셔보세요. 그러면 혈관들 속에 지방이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한 심장마비를 이미 경험한 사람이라도 이 방법을 매일 쓰면 재발일의 확률을 훨씬 줄여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효능은 치매 예방입니다. 계피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은 신경보호 단백질을 활성화해서 뇌세포의 돌연변이와 손상을 막아 알츠하이머 같은 발병을 줄입니다. 일본 도쿄 연구팀은 쥐 실험을 통해 이 계피의 플라보노 성분이 알츠하이머병 등에 수반하는 뇌신경회로의 손상을 회복시키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현황 여기까지고요. 간혹 국산 계피를 찾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계피의 99%가 중국이나 베트남, 인도, 스리랑카 등에서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계피를 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어디 가서 국산 계피 주라면 없다 할 거예요. 이상 계피와 같이 먹으면 관절염에 좋은 음식과 계피 여러 가지 효능 알아보았습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더 알찬 정보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